5분? 아니 넌 씨발 카메라를 들이대냐 오자마자. 예. 아무튼 너무 아 너무 들이대지 마. 쪽팔리니까. 아무튼 오늘 동묘에 왔으니까 내가 큰 메리트를 보여줄게. 이 많은 사람들이 동묘 오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품만 사러 오잖아. 빈티지 같은 거. 내가 그거를 편견을 깨줄 확실한 걸 보여줄게. 오늘 일단 봄잠바 좀 사려고. 야 이거 너한테 어울리겠다. 이게? 스트라이프. 야 홀리스터 알아? 왜? 약 한 10년 전이나 8년 전에 유행했던 거야. 이거 후보 작살 났다고 중학생이. 형 오늘 질문지가 좀 빡세.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지? 뭘 해야 돼? TMI Q&A 해야 돼 이따가.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형님 이 새끼 언제 와? 언제 와? 새끼 와야 씨발 움직이든 하지. 저 씨발 거론뱅이 새끼 온다. 어디? 눈을 축적시켜. 아 보이네 보이네. 약간 김정은 닮았는데? 야 김정은 아니야. 지금 있어요? 아, 북한에서 있어요? 왜? 스태프예요? 제 따가리예요. 아 혹시 누구신가요? 어이 키가 큰데? 어우 너무 큰데요 이거? 예. 아니 우리 김정은 씨가 왔어요. 야 윤재야 나 머리 잘 어울리냐? 존나 이뻐요 형. 아 이뻐? 야 어울린다 이거? 아. 뭐 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인터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성원이 형의 영원한 예? 수소기자 원수. 아니요 원수. 아 여기 서서 하라고. 자 아, 우리 뭐.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모닝콜나잇 어소시에이션 예, 팀장 장성민입니다. 아 이름이 되게 기네요 팀 이름이. 조용히 해주세요. 예. 뭐 성원이 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원이 형이요? 예예. 예. 새끼는 몇 년을 알고 지내고 새끼는 이런다니까. 찍으면 안 된대. 찍으면 안 돼. 오늘 여기서 윤재 아이템 하나 사줘야겠다. 그치. 옛날에 여기서 윤재 내가 잠바 사줬어. 너 그거 입고 다니니? 일할 때 입고 다니지. 일할 때? 아 이제 잠바 입을 계절 지났어 윤재야. 자 오늘 옷을 고르고 있는 우리 비탐씨 다시 잠바 입으면 너무 세 보여서. 이거 다 영상으로 찍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형도 늙었다. 왜? 옛날에는 바람막이 존나 약간 힙합 스타일로 막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이제 가죽 자켓 막 찾고 그래 이제. 이제 너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가는 거야. 몇년 지나면은 형 좀 더 빨리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형은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라서. 나도 한번 가죽 입어볼까? 형 입어봐. 형 입어. 역시 뭐. 아 이거 쫄쫄이에 아주 그냥 자켓 걸치면 이제 그냥 깡패네 깡패. 오 그거 괜찮다. 오 그래 시계나 이런 거 딱 찾으면 괜찮은데? 불이 안 들어왔는 뭐 담배 불 좀 붙이고 있어. 불발 진짜. 아 뜨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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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불 좋아하시나 봐요. 너 동물 좋아하지. 동물 환장하지. 아 이제 마무리 동병호.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특별 김정은 씨와 함께 하니까 오늘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고. 야, 내 김정은 닮았냐? 네,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 조선인님 닮은 게 조선으로서. 내가 모자를 되게 좋아해. 모자? 우와, 야 이런 모자가. 아, 야. 형 씨인가? 너는 이거지. 응? 야, 이게 동묘지. 와 진짜 씨발 사람이냐? 이거 봐봐 사람이냐? 사람이야? 사람이야? 여기는 재밌는 곳이야.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동묘 구경 다 했으니까 그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줄게. 내가 장난감들 좋아했냐 너 어렸을 때? 장난감? 옛날에 좋아했지.
자, 김정우 씨, 렛츠고. 여기서 AK-47을 걸 거예요. 자, 가자. 여기 AK-47을 내가 여기다 먼저. 아이씨. 형, 오늘 총포사 한번 들러야지. 그치, 총포소 어? 들려야지. 그래, 총포사 한번 들러서 총알도 사고 해야지. 그래. 우와. 잠깐만요. 장군님, AK-47 찾았습니까? 네. 아니네, 장군님, 이거 AK-47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한국 힙합을 다 작살해버리자. 내려. 장군님, 검담 사달라는, 검담 장식하고 싶다는. 씨발. 아유 씨. 장군님, AK-47 사셨습니까? 미국에서 직수로 들어왔지 뭐야. 야, 미쳤나 봐. 가자. 왜 사? 가자. 아니, 사지 마. 나는 틀딱이라 이런 거 먹어야 돼. 아쉽게 좀 많이 구경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운데. 나도 난 씹을 거리 샀으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 한번 성민 형이 한번 가보는 데로 한번 가볼까? 성민 형 뭐 있어? 저도 따라오라는데. 저 앞으로 쭉 한번 가봐. 오! 오! 저 뭐야 저 뭐야? 야야야야. 미친놈인가? 미친놈 어떡해. 개웃기네, 개웃기네. 미쳤나봐. 나 먼저 하라고? 형 먼저. 맞아요? 저 이거 진짜 예뻐요. 많이 놀고 커피숍 왔잖아.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재밌었는데 좀 진지한 얘기들을 많이 못 나눴잖아. 이번 기회에 좀 짧게라도 형이랑 좀 Q&A를 좀 해보고 싶어서. 형이 이제 나랑 지금 같이 옵티컬 블랙을 하고 있잖아. 옵티컬 블랙을 만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모르겠어. 야, 너랑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도. 너가 많이 불쌍해 보였어. 아, 이거 내가 힘써서라도 너랑 뭘 하지 않으면 너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게 계속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너로 인해서 나도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결국엔 우리가 완성하자고 한 거를 완성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 우리 둘 다 더 게을러졌어. 그게 존나 안타까워. 옵티컬 블랙에서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우리끼리만 좀 하고 싶은 느낌의 음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끼리만? 요즘 내가 하이퍼팝이란 걸 많이 듣고 있거든. 하이퍼팝의 스타일을 한번 우리만의 색깔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해. 너무 우린 우리 색깔을 만들려고 했잖아.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형이 가지고 있는 타투 있잖아. 그 타투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목표 한번 보여줄래? 어?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무슨 뜻이야? 모래시계 잘 보면 눈이 있지. 눈이 있지, 눈. 눈이 눈물 흘리고 있지. 이게 나야. 자, 앞으로의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자. 그러면 그 팔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일개미. 열심히? 난 맨날 일만 하니까. 개미. 이거는 해골이 회사복을 입고 있잖아. 정장 입고 있잖아.
나는 죽어도 회사원이 못 된다. 뒤졌다. 회사원의 인생이 뒤졌다. 초심.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자. 뭐 이 정도? 여기까지. PLM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 사실. 미안하지만 그냥 좋다고 꼭 생각해야 된다면 내게도 남아있는 팀? 근데 난 사실 한 것도 없고 지금 진행 방향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해서 뭔가 아쉽네 계속. 자신의 음악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이란 말이 어려워. 철학? 철학적인 부분은 솔직히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영감을 얻는 편이기도 해.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랩의 패턴은 가사를 써서 나오는 랩이 아니고 즉흥적인 그 순간순간의 프리스타일 랩을 난 더 영감을 깨닫고 좋아하거든. 그 부분에서 나도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 가만히 있고 아 나 너랑 완전 즉흥적인 면이 철학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뭐 이제 웬만한 뭐 궁금했던 것들은 많이 물어본 것 같고 우리들의 의교로 전 힙합 메인 콘텐츠인 TMI Q&A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 콘텐츠의 특징은 이제 이 사람의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질문지로 만들어 놓은 콘텐츠고 여기 앞에 있는 분은 누가 물어본 건지 몰라. 비밀리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쉬운 거부터 할게요. 본인의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개새끼 174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씨발 누구야? 74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2요 싸움 잘하세요? 빡치면 좀 칩니다. 홍대 놀이터 나무에 묶여서 맞은 썰. 씨 누구냐 이거. 생일 때 매번 매년마다 홍대 놀이터에서 보냈거든요. 그 홍대 놀이터 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테이프 둘려서 맞는다? 그게 거의 저였어요. 쇼미더머니에서 바지에 오줌 쌀 거놨어요. 아 씨발 누구냐 이거. 그 뭐야 쇼미더머니 나인 때 한참 대기 중이었는데 심사위원이 저스티스 분이었고 제 옆에 막 룩스펑크맨 분 풍기판다 분 계시고 근데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오줌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PD분한테 부끄러워도 아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지금 큐사인 돼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진짜 한 20분 정도 오줌 차오면서 랩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별명이 성원순인데 그 이유는? 씨발 너지. 너지. 어 맞지. 뭐지? 그 제 이름 성원자 따고 예. 원숭이 할 때 그 숭 씨발 새끼 묻지 마. 아 나 아니야. 누가 쓴 거야 이거. 질문지는 단계적으로 점점 세집니다. 220V라는 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너가 짰지. 씨발 다 너가 짰지. 이제 나 가볼게 이제. 아 15년도 중에 버스킹을 했거든요. 홍대에서 버스킹 팀 이름이에요. 그때 제가 동영상을 사실 봤어요. 네.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뭐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필요합니다. 나 카메라 커피 풀어도 되나? 잡탕 비타민이랑 그건 무슨 곡이지? 뭐지? 너가 짰지? 야 나한테 자꾸 돌리지 마. 내가 짠 거 같잖아. 잡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새끼하고 한 건데 망했어요. 돈 많이 있고 뮤비도 찍었거든요. 진짜 힘들게 뮤비 찍었는데 앞에 있는 새끼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잿더리로 사용하던 냄새에 발톱에 비닐을 끌어드신 적이 있으시지? 아...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어. 아, 진짜 맛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한벌 유두 vs 돌출 유두. 미친 거 아니야? 돌출 돌출 유두. 삭발하고 거지로 살기 여장하고 재벌로 살기. 여자하고 재벌로 살기. 키 큰데 성격 좋은 여자 vs 키 작은데 성격 더러운 여자. 아 호불호 싹 갈리네.
희작은데 성격 그 개 같은 거. 오케이. 정성격의 여자친구 vs 트레미 성격의 여자친구. 야, 잠깐만. 얼굴은? 얼굴은 둘 다 내 얼굴로 하자. 진짜 이건 포기. 진짜. 그럼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성원숭으로 살기 vs 성원숭으로 살기. 개새끼. 오빠. 뭐? 성원숭 vs 성원. 장난 꺼봐 이 신발. 자, 이것으로 TMI Q&A와 뭐 밸런스 게임 종종 이것저것 놀거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야, 옥상으로 따라와. 자, 이제 잠시만요. 이제 이 질문지의 진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Run. 미친 거 아니야? 씨발. 진짜 뒤질래 이거? 아이, 김수라면은 성원숭 VS 이제야. 브이립 존망해라 이 씨발. 아. 브이립 촬영 어땠습니까? 개 같아요. 아무튼 재밌었고, 언제 이렇게 또 놀아보나 약간 여운이 차네요. 사실 이렇게 놀아본 적이 진짜 없으니까.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다큐가 뭐 꼭 진지해야 합니까? 재밌어도 되는 거지. 다큐가 어두우면 볼맛이 어딨어. 재미도 있어야지. 재밌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 사람 사는 게 다큐지. 그치, 인생이 다큐지.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담고 있는 건 페이크야. 앞으로도 많은 다큐가 있을 테니까. 너나 잘하세요. 형,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그러지, 나는 이제 나도 가야지. 들어가고 간다. 고생했다. 네. 성민이 형. 다음에 또 봐요. 그래. 오케이.